시작할까요? 아,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우리 오늘은 교육평론가 이범 선생님 모셨는데요. 워낙 정확한 신분인데 사실 이 대담은 굉장히 널널하고 그냥 중구난방 편안하게 그냥 수다를 떠는 그런 대담 프로인데 네. 이범 선생님 이 체질에 좀 맞을지 모르겠습니다. 괜찮습니다. 네. 네. 참 그 이 교육평론가신데요. 이제 우리나라 교육 문제는 정말 그 심각하기로는 정말 유명하죠. 전 세계적으로 네. 유명하고 우리나라 저 교육 문제가 심각하다 하는 얘기는 뭐 누구나 다 동의하는 문제인데요. 어떻습니까? 이저 교육 문제를 풀어나가는 어떤 그 뭐 왕도가 있습니까? 좀 처음부터 너무 교육 문제를 이제 물어볼 거냐에 따라 다른데요. 네. 사실 일반적인 많은 그 학부모들은 교육 문제를 이제 우리 아이 진학 문제로 이제 국한해서 생각을 하시죠. 네, 그렇군요. 그런 시야로 보는 교육 문제가 있을 수 있고, 네. 물론 이제 사회적인 국가적인 차원에서라면 당연히 이제 뭐 우리나라가 지표상으로 봐도 사교육비 세계에서 제일 많이 쓰고. 네. 청소년 자살률 OECD에서 제일 높고 그렇군요, 그렇군요. 뭐 그런 나라 뭐. 예, 10대가 불행하고 그렇죠. 행복하지 예. 않고 이 10대라면 인생에서 제일 행복한 시절이어야 맞는데 예, 그렇고 또 제일 재미없는 공부를 제일 오랫동안 하고 뭐 아이들이 잠을 보통 뭐 저 제대로 못 자죠. 저 뭐 8시간 이렇게 돼 있는 그런 시간 자는 학생이 별로 없겠죠. 심지어 지금 뭐 그 연교시 수업 다시 부활된 학교들이 꽤 나타나고 있는데요. 연교시라면 뭐 한 7시 반까지 등교하는 거죠. 예. 그 최근에 이제 뇌과학이나 이 생물학이 발달하면서 청소년의 경우에는 아침에 일찍 활동하기 시작하면은 좋지 않다. 그러니까 이제 성인하고 신체의 리듬 자체가 다르다는 겁니다. 이런 연구들이 이제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공인이 되고 있거든요. 예. 근데 이제 7시 반부터 시작하면 아하. 오히려 효율을 낮추는 일을 시키는 예, 거죠. 그렇죠. 그렇다고 또 학원은 뭐 보통 뭐 12시나 막까지도 할 거고요. 요즘은 이제 그 심야 학원 수업이 규제돼 있어서 아, 10시까지로 되게 돼 있어요. 아, 예, 제가 잘 몰랐군요. 예, 그래요. 이제 우선 그렇게 뭐 조금 서론을 그렇게 풀어봤고요. 조금 뭐 중간에 저 개인적인 질문 좀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최근에 서울시 교육청 정책 보좌관을 사임하셨는데요. 네, 사직했죠. 네. 어떻습니까? 공무원 생활 하실 만합니까? 그러니까 제가 공무원 생활을 시작하자 많은 분들이 아니 네가 어떻게 공무원을 하느냐, 네가 얼마나 하나 두고 보자 네. 이런 태도를 취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네. 제가 되려 놀랐습니다. 네. 뭐 공무원 생활이 뭐 그렇게 대단히 어렵거나 또는 제 체질하고 안 맞는 것은 아니었거든요. 네. 다만 이제 중간쯤부터는 이제 저희 교육감님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고 하면서 네, 그렇죠. 마음고생을 많이 하긴 했죠. 예. 강릉 교육감 취임하실 때 바로 같이 예, 예, 들어가셨습니까? 예, 아 그렇군요. 그러면 얼마나 만 2년 좀 넘게 한 거죠. 아 예. 그렇군요. 아이고 오래 하셨습니다. 보람을 느끼셨습니까? 그럼요. 한편으로는 물론 이제 교육감 권한이 생각보다 그렇게 크지 않고요. 제 전문 분야가 이제 사교육 뭐 이런 건데 사실 사교육과 밀접한 연관을 가지는 무슨 고입, 대입, 뭐 학교에서 평가 이런 것들 교육감이 건드릴 수 있는 권한이 거의 없거든요. 아하. 다 이 중앙정부 권한으로 되어 네.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처음부터 저는 뭐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다라는 것을 알고 들어가긴 했는데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몇 가지 좀 일을 해낸 것에 대해서는 스스로 네. 잘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또 안에서 볼 때 어떤 교육청 안에서 볼 때 좀 다르게 보이는 점도 있었습니까? 물론이죠. 뭐 그런 거를 좀 보려고 교육청에 들어간 면도 있고요. 사실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작년 정도부터 이제 뭐 하여튼 굉장히 다른 계획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2011년 정도부터 좀 다른 일을 해야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제 교육청에 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거죠. 네. 그래서 참 고민을 했는데 하여튼 제가 이때가 아니면 언제 교육행정기관을 들여다볼까 하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만두시고 최근에 그 안철수 후보를 돕고 계시는 걸로 이렇게 예, 예. 신문에 났던데
어떤 그 뭐 안철수 후보와는 평소 인연이 있었습니까? 어떤 연유로? 아니 뭐 작년 여름에 딱 한 번 만나본 적밖에 없고요. 예. 그때 이제 일산에서 청춘 콘서트를 했었는데, 네. 그때 이제 무대 위에 초대 손님으로 제가 불려갔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같이 무대 위에 올라가서 이제 대담을 하고 끝나고 나서 무대 뒤에 있는 그 대기실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좀 인사 좀 나누고. 예. 그 우리, 인연밖에 없고요. 예. 우리 같은 또 문과 출신들이 보기에는 이과 이 체질이 두 분 좀 맞으실 것 같기도 해요. 정확하게. 아, 그렇진 않습니다. 아, 그렇잖아요. 그래. 근데 사실 뭐 추석날 제가 갑자기 제안을 받았는데요. 네. 저희 교육감님이 유죄확정 대법원 판결된 게 추석 사흘 전이었는데 추석날 느닷없이 갑자기 안철수 캠프에서 좀 일을 해달라고 연락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나 목요일 아침까지 제가 일요일날 제안받고 목요일 아침까지 결론을 못 내리고 굉장히 고민했는데 결국 이제 이런저런 생각을 끝에 이제 네, 일을 하기로 한 거죠. 근데 뭐 저처럼 이렇게 멀리서 보는 사람은 뭐 나름대로 또 이 어떤 뭐 저 자연스러운 저 선택 말하자면 어떤 뭐 새 후보 중에서 누구를 돕는다고 한다면 이번 승이 뭐 안철수 후보를 돕는 게 뭐 크게 저 아니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상 밖의 행동은 아닌 걸로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제가 문재인 캠프에서 연락이 왔으면 또 그쪽으로 갔을 텐데. 아 그래요? 아, 그렇습니까? 예. 아, 제가 뭐 처음부터 어느 후보를 도와야겠다는 예. 의지를 가진 것이 예. 아니었고 아. 전혀 대선과는 상관없 이제 없는 것으로 예, 저는 예. 생각하고 있었는데 근데 이제 갑자기 연락이 오는 바람에 예, 그때부터 이제 사나흘 동안 고민을 한 거죠. 예. 그 제가 이제 말씀드린 거는 진영 논리로부터 자유로운 그런 주장이나 또 행보를 해왔다는 해오셨다는 점에서 안철수 후보와 좀 통할 수도 있지 않겠나. 아, 제가 진영 논리에서 그렇게 자유로운 사람은 아니고요. 아 그래요. 예. 자유로운 노력합니까? 아 그런 면은 있죠. 왜냐하면 예. 진영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는 객관적 실체입니다. 예. 그리고 저도 사실 기본 성향으로 보면 진보 쪽에 기울어져 있는 사람은 틀림없다라고 생각하고요. 예.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보에서 얘기하는 틀에 박힌 주장들 또 이제 역으로 보수에서 얘기하는 이 틀에 박힌 주장들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세밀하게 네. 우리가 분류하고 그중에서 버릴 것과 취할 것 네. 또는 저쪽에 있는 것인데 우리가 또 취해야 될 것 네. 이런 것들을 가려낼 필요는 있다라고 생각하죠. 예, 바로 그 점이 궁금한데요. 이 교육개혁 문제에 대해서 진보나 보수 양측의 그 대립이 굉장히 첨예하고 네. 그 주장이 아주 다른데요. 그 진보 측의 사고나 어떤 그 방금 말씀하신 틀에 박힌 어떤 주장, 또 보수 측의 사고에 어떤 틀에 박힌 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대표적으로 이런 것들이 있어요. 글쎄요, 제가 너무 뭐 단순화 시킨 건지 모르겠지만 보수 쪽은 교육과 관련해서 뭘 하자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아 그래요. 뭘 하자는 주장을 들은 지가 너무 오래됐어요. 뭐 예를 들면 뭐 기껏해야 뭐 무슨 교과 교실제 하자 옛날 뭐 이런 얘기들이 옛날 명문고를 부활시키자 뭐 저 고등학교부터 뭐 입시를 막 부활시키자 뭐 이런 거 아닙니까? 아니 근데 고등학교 입시 부활은요 사실 네. 전면적으로는 절대로 불가능해요. 아 그렇죠. 왜냐하면 그러면 고입사 교육이 엄청나게 팽창할 거기 때문에 어느 정치 세력 어느 정당도 그걸 감당을 못합니다. 그래서 MB 정부도 자사고를 이제 서울의 경우 무려 27개나 지정을 했지만. 그거 다 추첨제로 만들지 않았습니까? 상위 50% 내 학생들이 지원할 수 있게 하되 무슨 성적순으로 뽑거나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추첨제로 했던 이유가 사실 전면적으로 무슨 성적순 선발 이런 걸 부활시키면 사실 어느 정치 세력도 감당을 못하죠. 네. 그러니까 사실 입으론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 실제로는 그쪽에서 집권을 했다 할지라도 그런 정책을 실제로 하기는 사실 불가능한 것이고요. 네. 이 보수 쪽은 어쨌든 뭘 하자는 건지 저는 좀 잘 모르겠다는 그런 느낌을 네. 좀 가지고 있고 네. 진보 쪽은 뭘 하자는 게 있습니다. 아. 분명히 뭐 이 경쟁이 너무 심하고 그로 인해서 너무 고통이 심하니까 그걸 줄이자 뭐 당연히 우리가 이제 동의하는 거고 또 보수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이제 좀 소외된 학생들 좀 어려움을 겪는 층에 대한 어떤 따뜻한 어떤 눈길 이런 것들은 뭐 당연히 환영할 만한 것이고 저도 뭐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죠. 네. 근데 진보 쪽은 상대적으로 뭐가 부족하냐면 미래에 대한 얘기가 부족한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한국 사회가 전 세계에서 사회 변동이 제일 빠른 사회거든요. 그렇죠. 뭐
뭐 아시겠지만 뭐 수십 년 동안 뭐 세계 기록을 세울 정도의 경제 성장률을 기록한 나라여서 사회 변동의 속도가 굉장히 빠르고 지금도 상당히 빨리 이제 변화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제 지금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이 이제 사회로 진출할 시기면 한 10년 뒤, 뭐 15년 뒤 뭐 이럴 것 아닙니까? 네네. 이를테면 초등학생이나 중학생이라면 네. 이 학생들이 사회로 진출할 즈음에 이 사회가 무엇을 요구할지. 그래서 그러니까 어떤 능력을 가진 학생들을 어떤 식으로 키워내야 될지 이런 거에 대한 좀 더 정교하고 적극적인 정책과 사고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면에는 조금 그 전통적인 진보적 교육운동 하신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좀 상대적으로 좀 신경을 덜 쓰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게 핵심, 그거를 지금 말씀하신 걸 핵심적인 그 키워드로 이야기를 하자면 어떤 창의성 교육이라고 그렇죠. 말할 수 예, 예. 있겠습니까? 창의성 교육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고 네. 그건 이제 우리나라 산업이 요구하는 것이기도 하거든요. 어떤 네. 면에서 보면 뭐 우리나라가 이른바 이제 추격성장 시대가 사실상 거의 끝나지 않았습니까? 네, 네. 그러니까 뭔가 새로운 것을 따라잡는 네, 그렇죠. 네. 따라잡는 건 이제 끝난 거고 네. 뭔가 새로운 일을 남들이 해보지 않은 일을 해야 되고 남들이 해보지 않은 생각을 해야 되고 근데 이제 초중고 교육은 다 정답 중독증 환자를 만들거든요. 그렇죠. 정답이 있는 것만 물어보고. 예. 근데 사실 이거는 우리나라 교육만의 한계는 아니고 아시아 교육이 전체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아시아 교육이 전체적으로 예. 정답이 있는 질문만 해서 그걸 잘 맞출수록 우등생이다. 이런 식으로 인정해주는 교육을 하는데 그래서 이 우리한테는 참 정답이 없는 문제를 주고 또는 그런 상황을 제시하고 거기서 뭔가를 찾아가도록 하는 또는 자신의 의견이나 논리를 정리하도록 하는 이런 교육이 시급하게 필요한데 사실 그런 전통이 이렇게 없는 것도 아니고요. 우리 옛날에 과거 시험 볼 때 시를 쓰게 하지 않았습니까? 네, 예, 예. 그렇죠. 아 그런 건 뭐 예. 굉장히 창의적인.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정답이 없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우리에게 익숙한 우리 제가 아시아적 교육이라고 네. 표현한 게 불과 한 100년밖에 안 된 겁니다. 사실. 그렇죠. 그러니까 일본식 교육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일본식이라고 네. 할 수도 있고 이제 한 100년 됐으니까 한국식이라고 네. 해도 되는데요. 예, 그 저도 시급히 탈피해야 된다. 예. 그래 이게 정말 어떻게 이렇게 오랫동안 변하지 않고 있는지 저는 이런 얘기를 들으면 아직도 그렇나? 어? 제가 학교 다닐 때도 그 맨날 그 뭡니까 객관식 문제 아, 예. 그 풀이 하는데 정말 그 정말 재미없고 질리게 하는 그러다 보면 뭐 그거 하기 싫어가지고 그냥 하기 싫어서 온갖 딴짓을 하다가 그럼 대학 가면 좀 뭐 어? 안 그럴 줄 알고 큰 기대를 가지고 왔는데 아, 심지어 대학에서도 꽤 그렇죠. 아니 대학 왔더니 뭐 우리 저 뭡니까 우리 반 그 교양과정부 처음 수업 시간에 조용한 거예요. 아. 왜 조용하냐? 선생님 그 말씀 한 마디도 안 놓치고 깨알같이 받아주는 학생들. 참 그래서 제가 그때 야 서울대학교가 이 정도면 우리나라 망하겠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저는 대학이나 대학원 시절에 오히려 재미있는 공부들을 네. 수업이 아니라 예, 예. 세미나를 통해서 많이 했죠. 그렇지. 제가 이제 대학에 들어간 게 88년입니다. 예, 예. 저는 87항쟁을 이제 대학에서 경험하지 않은 그런 세대인데 근데 이 88년에 들어가 보니까 뭐 그때는 뭐 굉장히 왕성하게 학교 내에 무슨 각종 학회다 동아리다 해가지고 자율적인 학습 조직들이 많이 있었는데 대개는 이제 뭐 좀 틀에 박힌 역사나 철학 공부를 했죠. 근데 저는 그런 것뿐만이 아니라 미술사에서 환경 문제까지 공부했거든요. 아,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이게 제도가 자율적으로 예. 공부하는 것이 굉장히 재미있다라는 것을 굉장히 많이 제가 그러니까 이 체감하면서 교육 제도는 이 학생들의 아이들의 그 창의성을 오히려 누르고 있는데 그게 또 그 제도가 아무리 억제를 해도 그 본능적으로 안에서 터져 나오는 그 창의성을 향한 욕구 이건 또 완전히 없앨 수는 없는 것 같아요. 네. 그죠? 그러니까 한국 사회에 또 뭐 저 뭡니까 요즘 뭐 영화도 세계 국제 영화제가 선발 예. 영화도 나오고 하는 걸 보면 영화도 음악도 예. 뭐 이런 게 막 예. 나오는 거 그러니까 한국 교육 문제가 그렇게 예.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런 게 나오는 게 참 재밌는 현상인 것 같아요. 그래요. 그런데 그러면은 창의성 교육을 앞으로 해야 되는데 이게 이러려면은 먼저 뭐 어떻게 지금 이 최근에 쓰신 우리 교육 백문백답에서 예 여기서 굉장히 그 이야기를 강조를 하고 계시던데 교사를 해방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떤 말씀이시냐? 그러니까 우리나라 교육의 어떤 비극을 단적으로 설명해드리면 네. 초등학교 5학년 때 국사 시간에 임진왜란을 배우거든요.
예, 예. 그리고 중학교 때도 국사 시간에 배우고 고등학교 때도 뭐 내신 국사는 이제 문이과 필수입니다. 그래서 임진왜란을 초중고 시절에 세 번을 배우는데 네. 한 번도 난중일기를 들춰보질 않습니다. 그렇죠. 이게 이제 한국 교육의 굉장히 중요한 특징이고요. 네. 이 서구 교육과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교과서에 딱 정리된 뭐 몇 그렇죠. 년도에 그것만 뭐 외우는 누가 거죠. 뭐 어떻게 해서 이내나 이렇게 일어났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실제 통계를 보면 네. 미국 학생들의 이 일주일당 공부 시간이 한국 학생보다 상당히 짧거든요. 네. 근데 숙제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두 배 이상 나와요. 아, 미국 학생들. 예. 네. 그 숙제가 어떤 숙제냐면 쉽게 얘기해서 난중일기 읽어오라는 숙제예요. 아. 그런 거 읽고 거기에 대해서 에세이 써와서 수업 시간에 토론하고 발표하라는 숙제입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서구 교육과 한국 교육의 굉장히 중요한 차이인데 사실 그런 식으로 학생들이 뭔가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자기 생각을 뭐 이렇게 개진하거나 정리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창의력도 커지고 학생들이 말도 잘하게 되고 글도 이제 쓰게 되는데 우리나라 교육은 이제 그런 교육을 안 하는 거죠. 네. 근데 왜 그런 교육이 안 이루어지나를 제가 이제 잘 살펴보니 이유가 이제 두 가지 있더란 겁니다. 첫 번째가 이제 대학 입시가 논술형이 아니라 객관식이란 거고요. 그렇죠. 네. 객관식 시험은 정답이 있는 것만 물어볼 수 있거든요. 네. 물론 이제 우리나라 수능처럼 미국에도 SAT라는 객관식 대학 입시가 있습니다만 이걸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데 미국의 고등학교에서는 SAT 문제집을 풀어주지 않습니다. 아하. 그 입시 위주 교육을 안 하는 나라가 미국입니다. 예. 미국은 고등학교쯤 되면요 학교에서의 평가는 100% 논술형 아니면 수행 평가고요. 예. 다 말하기, 글쓰기, 읽기, 토론하기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교육이고. 그런 걸 통해서 너의 역량이 충분히 올라가면 SAT도 잘 볼 거다라고 간주하는 겁니다. 네, 네. SAT는 네가 알아서 보는 거예요. 네. 유럽이 좀 다른데요. 유럽은 인문계 고등학교로 간 학생은 대학을 갈 거라고 4년제 대학을 갈 거라고 전제하고 네, 대학 입시 공부를 학교에서 시켜줍니다. 그런데 이제 그 대학 입시가 논술형이죠. 음흠. 유럽은. 시험 문제가 그렇죠. 논술형. 네. 제가 스웨덴의 국가고시 문제를 하나 인용해서 말씀드릴까요? 스웨덴의 국가고시, 대학 입학 국가고시 시험이 있는데 문제가 어떻게 나오냐면 총리가 사회통합을 위한 프로젝트를 공모했다. 네. 네가 그 프로젝트에 응모하는 내용을 적대 이 프로젝트가 왜 투자할 가치가 있는지를 논하라. 이게 대학 입학 시험 문제입니다. 그러면 그러니까, 학생들을 그 우리나라 같으면 학생들은 뭐 그런 거를 연구하거나 뭐 쓰거나 논할 능력이 없다고 간주하고 그 전공 그 선생님들이 쫙 정리해 놓은 것을 그냥 다 요리해 놓은 걸 먹어라 이런 건데 어떻게 보면 그렇죠. 원재료를 예, 주면서 예, 예, 예. 그냥 뭐 오이하고 뭐 고추하고 토마토하고 던져주면서 너 이거 요리해 봐 이런 그렇죠. 네. 근데 요리 연습을 물론 이제 고등학교에서 시킵니다. 네. 대학 입학 시험이 이제 그런 식으로 논술형으로 되어 있고 유럽의 이제 인문계 고등학교에서는 그 대학 입학 시험 문제에 나올 만한 것들을 평소에 읽고 토론하고 네. 발표하는 수업을 이제 늘 하는 거죠. 네. 그러면 그래서 한편으로는 이제 대학 입시가 객관식이라는 것 이게 이제 굉장히 큰 걸림돌인데 또 하나가 뭐냐면 이제 교사가 너무 심하게 통제돼 있다는 겁니다. 교사를 못 믿는 거 아닙니까? 교사가 뭐, 뭔가 이 편파적으로 점수를 뭐 줄 거다.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딱 이렇게 그 누구도 이의제기할 수 없게 딱 0.1점까지 점수가 딱 나올 수 있는 이런 시험 제도를 가지고 평가를 하게 만들어 놓은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 기원이 좀 사상적인 문제에 대한 우려 이런 것과 관련이 있다고 봅니다. 우리나라 근대 교육이 출발부터 좀 재수가 없었는데요. 일제에서 시작됐거든요. 사실상. 예, 예, 예. 그렇죠? 그리고 일제 후기쯤 되면 뭐 군국주의 교육이 굉장히 심해져서 제 아버지께서 이제 일제 말에 학교를 다니셨던 기억이 있는데 예, 학교 교사가 수업 시간에 이렇게 칼을 차고 있었다는 겁니다. 예, 그 군복을 뭐, 입고. 예, 그 태평양 전쟁 시기니까요. 예, 예. 그리고 이제 해방 이후에는 또 오랫동안 독재 사회를 겪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 근대 학교의 모델이 조직 모델이 군대인 겁니다. 예. 군대식 조직인 거예요, 사실은. 예. 예. 군대식 조직은 아래쪽에서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위에 지시대로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교사는 지식의 전달자인 거고 그러니까 당연히 평가도 그런 식으로 이제 나오는 거죠. 교사에게 어떤 자유권이 없군요. 예. 그러니까 내가 임진왜란에 대해서 난중일기 읽고 토론시키고 거기에 대해서 시험 문제도 그와 관련해서 내고 싶어도 그것을 할 수 없게 만드는 갖가지 제도적 통제 장치들이
아주 강력하게. 어떤 선생님은 뭐 유성룡의 뭐 징벼락을 일으킬 수도 있겠고, 어떤 선생님은 또 다른 예. 관점에서 또 다른 그렇죠. 뭐 김훈의 칼의 노래를 읽힐 수도 있고 뭐 조상조 실록이 나오는 임진왜란 관련 기록을 읽고 발표를 시킬 수도 있고 이게 교사 자율로 돌아가야 되는데 일단 정부가 교과서를 아주 철저하게 통제하죠. 교사 개인에게는 선택권이 없죠. 아. 또 학년별 평가를 하게 만들어놨죠. 그러니까 서로 다른 학급들을 교사 몇 명이 나누어 가르치면 시험 문제를 똑같이 내게 만들어놨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예. 대학 입시 제도 또 평가 제도 그것과 연관돼 또 교사에게 교사의 그런 권한, 예. 자율권이 없다. 예. 예. 이것이 예. 교사가 바로 그런 어떤 그 틀에 갇혀 있다는 그렇죠. 말씀이군요. 그러니까 교사가 아무리 좀 남다른 생각을 해서 내가 예. 그런 수업을 해보고 싶어도 절대로 불가능하게 돼 있습니다. 지금 체제에서는. 예.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리나라 교사들은 교권이 없는 거죠. 아, 교사에게 없다. 교권이 없습니다. 예. 교권이란 게 그냥 뭐 저 말도 안 듣는 애들한테 매 한 대 때릴 수 있는 이런 게 교권이 아니고 아, 물론 그것도 교권일 수 있죠. 교권일 수 있는데 예. 핵심적인 거는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네. 가르치고 원하는 시험 문제를 낼 수 있는 네. 아, 물론 이제 교육과정의 어떤 지침은 따라야 되겠지만 네. 그 안에서 자율권을 가지고 저희가 수업과 평가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야 되는데 그 네. 개인 개인에게 있어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그런 교권 개념이 제가 보기에는 존재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예. 저 오늘 정말 중요한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 이 다음 정권 또는 차기 대통령은 이 교사 해방과 대학 개혁 두 개를 해야만 이 될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셨던데 네. 대학 개혁은 어떤 것을 여기서 중요하게 뭐 대학 개혁도 뭐 어떻게 하는 것이 이 대학 개혁이 되는 방법이겠습니까? 이 대학 개혁은 이제 우리나라가 워낙 이제 학벌주의가 심하고 대학 서열이 많이 벌어져 있고 하다 보니까 일단 사회적으로 제어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이제 그건 이제 양극화를 해소하고 직업에 따른 소득 격차를 줄이고 이제 이런 문제인데요. 그렇지. 그게 뭐냐? 이건 상대적으로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릴 예, 가능성이 예. 크죠. 그래서 이제 일단 좀 대학 수준에서 대학 서열화를 좀 이렇게 제어하는 어떤 그런 정책을 쓰자 이런 움직임이 있을 수 있는데. 쉬운 일은 아닙니다. 흔히 이제 국립대 통합해가지고 이제 공동 선발하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요. 문제는 서울 수도 이게 지방에는 상당히 괜찮은 정책입니다. 그리고 네. 지방이 각 우리 때문에 영남 지역에는 꽤 보수적인 분들도 경북대 부산대가 이 옛날보다 위상이 굉장히 추락한 거에서 굉장히 분개하십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게 지방에는 상당히 호소력이 있는 정책인데 문제는 서울 수도권 지역에는 국공립대가 거의 없다는 겁니다. 그렇군요. 인구의 절반 이상이 서울 수도권에 있는데 서울 시내에 있는 국공립대가 서울대, 서울시립대, 과기대, 이제 서울 산업대가 이름을 바꾼 것 네. 그리고 이제 서울교대 이거밖에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죠? 그러니까 결국 전 세계에서 사립대가 제일 많은 나라가 우리나라거든요. 무려 대학의 86%가 사립대인데 이 국공립대가 얼마 안 되는데 그나마 서울 수도권에는 더 적어요. 인구 대비. 그러니까 결국 그 국립대 통합을 해도 결국 학생들의 이 대입 경쟁을 완화시키는 데는 효과가 제한적인 거예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사립대를 끌어들일 수 있는 그런 정책을 개발해야 되는데 그런 정책도 없지 않습니다. 뭐 그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 이런 데서 이제 혁신대학 정책을 이제 제기하고 하는데요. 문제는 이제 사립대 중에 나름 이제 운영을 좀 투명하게 하고 교육의 질을 높일 어떤 그런 의지가 있는 사립대들을 골라서 혁신대학으로 지정해주고. 정부에서 적극적인 예산 지원을 해주는 이런 방안인데요. 그런 걸 이제 서울 수도권에 이제 뭐 꽤 많이 지정할 수도 있겠죠. 문제는 뭐냐면 그렇다고 해서 이 대학의 이 학생 선발권을 제한해서 공동 선발을 해버리면 네. 이 혁신대학 인증에 사립대가 참여하지 않을 겁니다. 네. 왜냐하면 서울 수도권 지역의 사립대는 학생 정원을 채우는데 아무 문제가 없는 학교들이거든요. 네. 이런 학교 입장에서 자신의 자율성을 특히 학생 선발권을 상당히 반납하면서 그 체제에 들어갈 가능성은 별로 없다는 거죠.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학생 선발 자율권을 혁신대학들에 허용을 꽤 해주게 되면 상대적으로 이제 대입 경쟁을 완화시키는 효과가 줄어듭니다. 네. 딜레마죠. 네. 그래서 결국 이 딜레마가 생기는 근본 원인은 결국 한국에 사립대가 너무 많고 국공립대가 너무 적고 특히 이제 인구가 많이 있는 서울 수도권 지역의 국공립대가 너무 적다는 겁니다. 그럼 사립대학들을 일종의 중공형 대학으로 만드는 그렇죠. 이게 말은 쉬운데요. 중공형 네. 대학으로 만든다는 게 약간 한계 상황 있는 사립대는 그렇게 만들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네.
서울 수도권 지역 사립대들은 뭐 학생 유치하는데 문제가 없는 학교들이고 예. 따라서 뭐 그런 체제에 자기가 끼어들 이유가 상대적으로 적거든요. 그래서 이 대학 개혁은 꼭 해야 되긴 하는데 예, 그것의 효과를 너무 이렇게 높게 기대하시는 것은 좀 곤란할 수 있다. 예, 맞습니다. 우리나라가 프랑스나 독일처럼 되기 어렵다. 예. 왜냐하면 사립대가 워낙 많고 사립대 특히 서울 수도권에 많은 중상위권 이상 사립대는 더더욱 통제하기가 좀 제어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말씀 듣고 보니까 이 대학 개혁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상당히 전문적이고 또 장기적인 그 계획이 그렇죠. 필요한... 꾸준히 해야 됩니다. 네. 반드시 저는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제 책에서도 강조를 했습니다만 네. 실제로 이제 자세히 들여다보면 대학 개혁을 통해서 우리가 대입 경쟁을 완화시킬 수 있는 효과가 생각 기대만큼 그렇게 크진 않을 네. 수 있다는 거죠. 예. 예, 아주 그 전문적인 이야기로 가니까 굉장히 어려워져서 저도 잘 못 따라가겠습니다. 다음에 말씀 좀 더 듣기로 하고요. 시간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마지막으로 우리 그 시민들이 궁금해하시는 질문 하나 더 하고 이번에 그 저 대선과 함께 서울시 교육감도 같이 선거를 하게 되어 있죠. 그렇죠. 지금 이제 박능 교육감님과 관련해서 이제 헌법재판소에 이제 헌법소원이 걸려 있습니다만 헌재 결정이 위헌으로 사후매 숫자라고 이른바 하는 것이 위헌이라고 그 선거일 전에 12월 19일 전에 판결이 결정이 내려지지 않는다면 네네. 12월 19일에 예정한 대로 결국 그 대선과 함께 서울 시민들은 투표자 용지를 하나 더 받게 되는 거죠. 네. 교육감 선거를 하게 됩니다. 네. 서울시 교육감 선거 지금 대선에 가려가지고 뭐 이렇게 하는지 안 하는지 잘 모르는데요. 지금 그러나 후보들은 굉장히 바쁠 것 같아요. 후보 많죠. 지금 뭐 모두 이렇게 한 10사람 이상 됩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진보 후보 단일화 추대위가 꾸려져 있고 네. 거기서 이제 그 진보 쪽에 이제 후보들이 거기에 단일화 대열에 동참해서 이제 등록을 했는데 5분 정도가 네. 등록하신 것으로 알고 있고요. 네. 그래서 거기는 이제 이미 나름대로 정해진 절차에 따라서 11월 초까지 그 중에서 이제 한 분을 선정을 네. 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보수 쪽은 보수 쪽에도 추대위가 이제 마련돼 있는데요. 벌써 보수 후보 한 분이 자기는 그 추대위에 끼지 않겠다라고 선언하고 독자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보수임을 자처하는 분인데 네. 보수는 상대적으로 조금 단일화가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는데요. 물론 이제 두고 봐야 네. 되겠죠. 예. 거기도 뭐 여하튼 상당히 뭐 몇 분 되겠습니다, 그죠? 예. 지금 뭐 준비들 하고 계시는 분들은 굉장히 바쁘시고 활발한 움직임 가지고 있을 텐데 우리는 지금 뭐 그걸 잘 좀 모르고 있었어요. 또 서울시 교육감도 뭐 권한이 그렇게 크진 않지만 중요한 자리 아니겠습니까? 물론 그렇죠. 잘 그러니까 뽑아야 되는데 지금 그 가만히 들여다 보십시오. 최근에 그 학생 자살 사건이나 아니면은 불미스러운 학교의 각종 사고들 이런 것들이 주로 어느 지역에서 일어나는지 한번 잘 보십시오. 대구가 많지 않아요? 네, 특정 지역을 그렇게 말하지 마시고요. 예, 실수, 이 방송에서는 이런 얘기 하여튼 비지역이라고 두세 하죠. 지역이 네. 굉장히 여러 가지 문제를 동시다발적으로 일으키고 네. 있는데요. 네. 그게 다 이제 그 교육감분들이 진보인지 보수인지를 한번 보십시오. 예. 분명히 연관이 있습니다. 예. 교육감 권한이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무슨 대입이나 고입제도나 아니면 무슨 학교에서의 평가제도 이런 거를 막 또는 교육과정 이런 거를 뜯어고칠 수 있는 권한은 없습니다만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저런 여러 가지 정책을 통해서 어떤 학교의 전반적인 분위기, 학교 생활, 학생들이 느끼는 어떤 체감, 인권의 정도 이런 것들에는 어느 정도 차이를 일으킬 수 있거든요. 예, 잘 알겠습니다. 교육감도 잘 뽑아야 되겠고 대통령도 잘 뽑아야 되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당신. 예. 예,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